이번 주 이제 미라클 시간에 셀캠 준비한 사람 누구? 바로 제가 오, 준비했습니다. 셀캠도 리키가 또 준비를 했구나. 네, 아 근데 제가 한다고 했는데 이게 보실 때 어떻게 보실지 살짝 좀 두려워요. 일단 리키는 그래도 다른 두 명보다는 조금 낫지 않을까. 그쵸. 기대를 한번 해보면서 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틴탑의 리키입니다. 제가 오늘 찍을 거는요, 뷰티 중에 가장 기초 바로 세안입니다. 제가 셀캠을 혼자 찍으려 했는데 오늘은 저의 도우미 우리 매니저 형이 도와줄 거예요. 자, 일단 화장실 소개를 하자면, 자 여기 찍어주세요. 나오고 있어요? 네. 여기가 제가 이제 매일 빨고 개고 하는 저의 수건들, 오복 바르는 것들, 스킨 로션 있고요. 나 나오게 찍고 있어? 아, 나 같이 나오게 찍어야 돼? 아, 찍어! 아, 미안. 얘네가 나오면 안 되지. 내가 나와야 되지. 아, 같이 찍어. 미안. 이제 세안하는, 제가 요즘 세안하고 있는, 이거 되고 있는 거였는데? 또 녹화? 아리씨 위에 뜨잖아. 제가 얼굴이 여러분 민감성 피부예요. 그래가지고 요새 이제 저희 뷰티 분들에게 조언을 들어서 비누를 하나 장만하게 됐습니다. 제가 사용하는 비누, 자 제가 요즘 거품 세안법을 하고 있습니다. 거품 세안법 아세요? 잘 모르겠어요. 그죠. 요즘 남자들은 잘 모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저는 이걸로 인해 저의 피부가 한결 정말 많이 좋아졌습니다. 일단은 이 비누가 천연 비누예요. 천연 비누 아시죠? 네. 정말 좋은 천연 비누. 응? 천연으로 만든 비누. 자, 이 비누가 특히 뭐가 좋냐면 바로 병풀 추출물이 너무 많이 들어있어요, 여기. 그 병풀 추출물이라 하면요, 피부가 한결 더 좋아지고요. 또 민감한 피부, 바로 저 같은 피부에게 너무나도 좋은 비누입니다. 천연 비누가 원래 거품이 이렇게 많이 안 나요. 근데 보시면은 거품 너무 많이 나오죠. 보이세요? 이게 이렇게 비비면 비빌수록 이제 이 화장실은 거품으로 다 가득 차. 자, 그래가지고 어제 깜짝 놀랐어요. 보이세요? 쫀득쫀득하게 붙는 거. 조금 더 거품을 낼 수 있는 거품망을 사용해서 이 제가 세안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막 해. 그럼 이 거품들 있죠? 이 거품으로 이제 세안을 시작하는 거예요. 거품이 너무 많아. 거품 보이시죠? 자, 이렇게 이거는 거품으로만 이렇게 세안을 하는 거예요. 이 손으로 얼굴을 닿지 않고 그냥 거품만, 이 거품을 이렇게 만지듯이 손의 힘을 완전히 빼고 거품만 굴려가면서 이 롤링 해줍니다. 거품이 엄청나요. 근데 여기서 이제 꿀팁 하나를 제가 드릴게요. 대부분 이제 세안제를 이렇게 쓰잖아요. 그러면 물로 바로 씻습니다. 그렇지만 30초에서 1분간 이 정도로 이렇게 냅두는 거예요. 이 비누에 들어있는 천연 성분들을 피부에 다 투입시키는 거죠. 이해가요? 이해갑니까? 오너라 천연, 천연들 이리 와라. 거품이 이거 엄청나구만. 자, 세안이 완료됐습니다. 제가 요즘
이렇게 아침에 이렇게 세안을 하는데요. 아주 상쾌합니다. 내 피부 톤이 좀 달라졌나? 지금 얼굴 완전 뿌셔. 오, 그지? 보이지? 좀 줌인 할까 그러고 약간? 어. 저희 피부결이 한결 달라진 걸 느끼셨나요? 우리 키스 더 뷰티 여러분들도 한 번씩 따라해보세요. 네, 이상 리키였습니다. 바이바이!